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 캐릭터는 앤트맨입니다. 앤트맨. 개미 인간. 앤트맨. 근데 사실은 제가 저도 그냥 개미 인간의 역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이 개미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앤트맨 역할을 하는 이 사람 굉장한 과학자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앤트맨이라고 맨으로 해가지고 얘가 단독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지금 기획이 돼서 제작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모습은 참 되게 조금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모습과는 다른 그런 중요한 역할. 예. 그리고 꽤 인기도 많고요. 쟤왜 저러냐? 쟤막 걸어서 간다? 물속으로 제추제왜 저래. 자, 쟤 잠깐 보고 계세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저 뒤쪽에서. 자, 기본적으로는 앤트맨이라고 하는데 자이언트맨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기 자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본명은 헨리 조나단 헹크 핌. 헹크 핌이라고 이 마블 코믹스 여러 군데에서 앤트맨이나 자이언트맨 말고도 이 과학적인 지식을 표시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럴 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앤트맨, 자이언트맨 골리앗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옐로우 재킷, 와스프. 와스프는 처음에 거의 캐릭터 처음에 했을 때그 여자 캐릭터 있잖아요. 그 친구 벌로 변하는. 사실은 그분이 이분 부인이세요. 이혼한 것 같기도 하던데. 근데 얘도 와스프라고 불리기도 하나 보네.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슈프림. 자, 이 뜻은 과학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죠. 예. 최고 과학자 뭐 그런 뜻이에요. 사이언티스트 슈프림. 직업은 과학자고 모험가고 소속은 시크릿 어벤져스. 아, 시크릿 어벤져스. 아, 숨어서 활동하는 그 어벤져스가 시크릿 어벤져스구나. 과거에는 그냥 어벤져스였고요.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 시크릿 디펜더스, 디펜더스. 이니셔티브, 마이티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카데미. 자, 어벤져스와 관련해서 예,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뭐 팀을 옮겼다기보다는 어벤져스가 이제 이렇게 조직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그래서 조직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어벤져스에 속해서 활동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는 제닛 벤다인, 와스프, 전 아내. 이거 보세요. 전 아내니까 이혼한 거죠. 전에 아내였던 거야. 아닌가? 이혼한 건가? 와스프가 죽진 않았죠? 어쨌든, 예. 와스프하고 결혼했었고. 첫 등장은 Tales to Astonish, No. 27. 1962년이네요. 와, 이것도 되게 오래됐다. 자, 정보가 되게 기네. 빨리 읽을게요. 초능력은 미립자 크기부터 30m까지 신체의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고요. 다른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아, 자기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대요. 능력은 천재적 지능, 뛰어난 과학 지식. 자, 무기나 장비는 뭐가 있을까?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핌 입자. 아, 핌 입자가 그거구나. 과거에는 개미와 대화하는 헬멧. 이거 같은데? 지금 개미하고 얘기할 수 있는 헬멧. 생체 블라스트인 바이오 스팅을 발사하는 장갑 및 총. 그런 것도 있나? 그리고 인공 날개. 자, 그렇죠. 본인은 사실은 선천적으로 초능력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크거나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사물도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는 개미하고 얘기를 할수 있고 뭐 생체 블라스트 같은 것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가보자. 자, 날지는 못하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좀 많긴 하지만
싸워보자. 오! 오! 아! 야, 이거 대단하다. 역시 인기가 많은 캐릭터답게 국내에는 지금 인지도가 별로 없지만 이 마블 코믹스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고요. 영화도 지금 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몸을 작게 만들어서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 왜 이렇게 그냥 죽어? 다시.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옆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도 막 시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좀 빨리 공격을 해야 되나? 계속. 자, 연속으로. 그래. 몸속에 들어갔어. 아, 그렇지. 아. 역시. 어떤 캐릭터하고 비슷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오! 이거 뭐지? 아, 이거 이렇게 방어막이구나.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미들도 도와주는군요. 거미들도. 개미뿐만 아니라. 아니, 개미인가? 거미죠, 거미. 잘 모르겠다. 개미 같기도 하고, 앤트맨이니까 개미여야 되는데. 거미 같기도 하고. 아, 날지 못하는 게좀 아쉽네. 저기로 가보자. 저게 진짜 방어가 되나? 아, 여기서 파워 스테이션 말고. 그 교도소 가면은 적들이 있는데 여기 아니고 교도소 여기든가? 맞죠? 여기서 다시 앤트맨으로 변해서 야, 너다 죽이지 말고. 저기 더 없나? 공격하러 오던데. 왜 이렇게 조용해? 공격하러 오던데 왜 없지? 나를 좀 때려달라고. 괜히 내려왔네. 아씨. 자, 여기만 오면 막 적들이 신나게 달려오더니 왜안 오지? 자, 기다려보자. 날좀 때려줘. 왔다. 자, 아, 여기 잘안 보이잖아. 아, 저게 저한테 옮겨가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아, 이거 좀더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다른 것부터 하죠. 일단은 이거 넘어가고 점프해서 공격. 온다. 그렇지? 야, 이거 좋다. 여러 명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가 있고. 되고요. 뭐 2단 점프 같은 것도 없고 점프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고요. 이거 조그매지는 거. 어, 야!
힘이 더 세지죠? 오. 작아지면 힘이 더 세. 허, 아하. 자, K키의 용도는 근데 작아졌다 켜졌다는 것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 작아졌을 때 하는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여기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센트럴 파크. 보자, 센트럴 파크.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 조그매져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게. 아, 근데 달리기가 느려. 너무 느리다. 여기든가? 하여튼 저쪽인 것 같다. 맞아, 맞아. 저쪽이야, 저쪽.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죠, 여기. 자, 지금 나무, 막, 이런 거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야, 되게 오랜만이다. 자, 이 길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죠. 하지만 앤트맨만 가능한 거. 자, 일단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깨끗하게 좀 치우고. 야, 앤트맨 작아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그 개미들이 도와줘서 공격하는 거. 그게 참 재밌네요. 자, 뿅.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하나 누르고 삥. 그럼 저기 전기 통하던 게 없어지면서 저기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먹었었던 건데. 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앤트맨이 들어가는 미션들은 다 이런 거였죠. 자, 적들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미션을 아예 그냥 정식 미션을 들어가 볼까? 여길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 봐야겠다. 스턴드 쇼 서프라이즈. 빰빰빠밤빰. 아. Iceman. 예전에 그 프리플레이 할때이 미션에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거의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 봐. 다 먹혀. 누구에게나. 자, 이게 다네. 저기 더 없어? 우와. 저기 왜 이렇게 없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 좋습니다. 앤트맨.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또다 깨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자, 개미들이 도와줘서 적을 공격하는 이런 능력이 아주 신선했고, 역시나 앤트맨답게 쪼그매지는 이런 기술이 있었던 캐릭터입니다.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캐릭터로서 영화도 지금 촬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